1-5입니다. 이 단원에서는요, inverse function이요, 역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먼저 inverse function을 하기 전에요, 저희가 기본 함수부터 얘기를 해야지만 가능해요. 자, 여기에요, fx는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x에다가 저희가 1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f의 1이요, 얼마가 나오나요? 4가 나오겠죠? 자, f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5가 나올 겁니다. 이거를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도메인에 1이 있고요, 레인지는 4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다시요, 도메인에 2가 있으면은요, 레인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5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일반적인 함수죠. 자, inverse function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도메인 1이 레인지 4를 갖는다면, 이번엔 역으로 가는 겁니다. 요렇게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밑에 거를 써보면요. 얘가 f의 1은 4가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위에 거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f의 4는 1이요.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x 값이요. 도메인이 f의 4,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레인지가 f의 4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걸 표시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f 옆에다가요. 이렇게 조그맣게 마이너스 1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역함수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밑에 거요. 원래는요, f의 2가 5가 됐잖아요. 자, 이게 반대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줘야 돼요. f에다가요, 마이너스 1 써주고요. f inverse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열고 5 쓰고요. 요렇게요. 2요. 자, 이 조건이 만족되면 우리가 inverse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잘 보세요. 1은 4가 됐고, 2는 5가 됐잖아요. 옆에 제가 다시 하나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이건 함수가 맞습니다. 1은 4를 가졌고요, 2하고 3은 5를 가졌으니까요. 자, x는요, y 값을 하나씩만 가졌기 때문에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요, 역함수가 되잖아요. 자, 반대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면은, 4는 1을 갖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5가요, 2도 같고, 5가 3도 같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함수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앞에서 보신 그림처럼요. 여기 1하고 4요. 2하고 5요.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될 때만 우리는 역함수를 갖는다고 말을 합니다. 자, 제가요. 지금 2차 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렸는데, 자, 이건 함수가 맞죠? 저희가 vertical line 테스트를 하면 얘 같은 경우는 함수가 맞습니다. 자, 근데요. 역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얘를 f의 0은 얼마가 나옵니까? 아, 제가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안 썼네요. 자, f의 0은 3이 맞습니다. 자, 다시요. 여기 볼게요. f의 3은 얼마가 나오나요? 0이 나오죠. 함수 맞아요. f의 마이너스 3은요. 0이 나옵니다. 자, 근데 얘가 인버스가 되려면 요게 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위에 거 같은 경우 f의 3은 0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f의 0은 3이 되고요. 또다시 f의 0은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 자체는 맞으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인버스는 만들 수 없다는 게 되죠. 자, 인버스는 다시 얘기합니다. x하고 y가요, 1대1로 하나씩만 만날 때 우리는 그거를 인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그림을 그렸던 함수를 한번 봐주세요. 1은 4로 갔고요, 2는 5가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숫자 6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도메인은 1하고 2고요. 레인지는 4하고 5가 맞습니다. 근데 저희 처음에 했었던 거 공역이라는 게 있어요. 코도메인이요. 자, 코도메인은 어떻게 되냐면 4하고 5하고 6입니다. 단지 레인지가 4하고 5인 것뿐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거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6이 출현함으로써 함수가 아닌가요? 아니요, 함수 맞습니다. 저희가 함수를 판별할 때 중요한 건 뭐였어요? 도메인이요. x 값이었다고요. x가요, y를 하나씩만 만나면, 모든 x가 y를 하나씩만 만나면 저희가 함수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6이 여기에 있지만, 6이 x하고 만나건 못 만나건 이건 상관없이 함수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역으로 다시 볼게요. 저희가 좀 전에 역으로 갈 때요. 역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f-1 해갖고 4는 1 나오는 거 보셨죠? 자, 다시요. 밑에요. f 역함수 5 해서 2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6을 볼게요. 만약에 저희가 역함수의 개념으로 갑니다. 자, 6 하면은 6에 나오는 값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럼 얘는요, 역함수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함수 자체는 됐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inverse function 같은 경우는 x하고 y가 1대1로 하나씩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요, inverse 펑션으로 식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요, 앞서서 저희가 fx는요, x 플러스 3을 했었잖아요. 자, 얘를 y는 x 플러스 3으로 바꿔도 무방하죠? 자, 얘를 이제 inverse로 바꿀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먼저요, x는 꼴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y-3은 x가 되겠죠. 됐어요? 자, 이 다음에요. 이제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줄 거예요. x는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요. 함수의 꼴은 y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x-3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인버스 펑션인 걸 표시할 때는요. f에 이게 인버스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 조그맣게 써주는 거요. 자, 그 다음에요. 그냥 써주면 돼요. 어떻게요? x-3이라고요. 자, 그래프 위에 나타내려면 저희가 한번 다른 식을 가지고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자, 여기에요. fx는 2x 플러스 4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얘를요 역함수의 형태로 바꿀 거예요. 자, 먼저 어떻게 할까요? y는 2x 플러스 4로 써줄게요. 자, 이제요 x는 꼴로 가기로 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y-4는 2x가 되죠. 자, 아직 2x입니다. 저희 x는 꼴로 가야 되는데 전체를 나누기 1을 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는 2분의 1y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쵸?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x하고 y 서로 체인지 해줍니다. 자, y는요. 2분의 1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게 인버스 펑션이라는 걸 표시해 주려면 f에 마이너스 1 써줘야 되죠. 그리고 x는 2분의 1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제가 처음 함수에 f에다가 1을 넣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6이 나오죠? 자, 그러면 f의 인버스 6은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1이 나와야 되겠죠? 자, 밑에 식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x에다가 6을 넣어 볼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빼기 1을 해주면 3-2에서 얼마 나와요? 1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쵸? 자, 제가 이거를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은요, 원래 이 함수요. 원래 함수입니다. x가 1일 때 y가 6 나왔죠. 자, 보세요. x가 1일 때요. y가 6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역함수를 볼게요. 아, 이번엔 x가 6일 때 y가 1이래요. 봐요. x가 6일 때 y가 1입니다. 맞죠? 자, 보시면은 이 점을 한 번만 봐주세요. x가 0일 때 y가 4죠. 이게 역함수가 되면은요. x가 4일 때 y가 0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또 다른 애예요.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얘가 지금 y는 x거든요. 이러한 함수를 하나를 추가를 했는데 이 함수를 중심으로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4에서부터 여기요.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 4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다시요. 6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떻다고요? 서로 같다고요. 자, 그러니까요. 역함수는요. 원래 함수하고 같이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역함수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자, 보이는 순서상에요. 역관계를 구하고요.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함수인지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요. 제가 역관계를 갖다가 써볼게요. 자,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3은요. 3,-2가 되면 돼요. 자, x하고 y가 서로 위치가 바뀌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자, 이제 이거를요. 제가 이제 그래프 위에다 점을 찍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할게요. 빨간색부터 합니다. 3,-2래요. 3,-2면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은 4,0이고요. 5,는 2고요. 6,는 4가 되겠네요. 자, 이제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갑니다. 자, 원래 문제에서 있었던 거요. 마이너스 2,3입니다. 여기죠. 0,4고요. 2,5고요. 4, 6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게 서로 역의 관계이고, 그리고 함수인지 체크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그래프를 하나를 그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지를 살펴보면은요. 보면 보세요.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서로 어때요? 대칭의 관계에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역의 관계에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함수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두 번째 거도요. 그러니까 B번이죠. 제가 써볼게요.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라고 그랬습니다. 자, 빨간색부터 점을 찍어볼게요. 5,1합니다. 여기네요.
마이너스 1일 때는요, 2고요. 1일 때는 3이고요. 그리고 1일 때는 5고요. 자, 이제 원래 문제인 파란색으로 가볼게요. 2,5라고 되어 있네요. 2, 마이너스 1이고요. 3,1이고요. 마지막으로 5,1입니다. 자, 이제 점을 다 찍었으니까 이게 함수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림을 볼 필요도 없이요. 처음에 보시면은요, 여기에요. 2,5가 있고요. 2,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x가요, y 값을 두 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펑션이 아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은요, 1이 3을 가졌고, 1이 5를 가졌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역함수라고 하는 건 x하고 y가 1대1로 대응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런데 얘는 함수의 규칙에도 위반이 돼 있는 게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B번 같은 경우는요, 함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많은 그래프들이 있는데요. 이 그래프들의 역함수를 그리고요. 그리고 커먼 포인트를 찾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역함수의 관계인 이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먼저 제가 그래프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계 관계라고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 자리가요. 얘가 지금 3,5잖아요. 그럼 저는 어디를 찾아야 되겠어요? 5,3을 찾아야 되겠죠. 그쵸? 여기는요. 2,3이니까 저는 3,2를 찾고요. 여기는 그 자리가 되는 것 같네요. 자, 제가요. 지금 빨간색으로요.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잘안 보이나요? 자, 됐죠?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일단 커먼 포인트는 어디가 나와요? 1,1이 커먼 포인트가 나오고요. 자, 이거요. 역함수일까요? 역함수의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볼때 역함수의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요. 기존의 함수가 그냥 함수로서 문제가 없고요. x가 y를 하나를 가졌고요. 얘는요. 그리고 두 번째 빨간 거 찍은 것도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func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을 찍어야 되는데, 얘는요,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그쵸?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커먼 포인트는 여기 나오죠? 어딘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자,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요, 저희가 지금 빨갛게 찍은 거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x 값이요. 모든 y 값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자, C번 갈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건 제가 혼자 그려볼까요? 여기가 2,1이잖아요. 마이너스 2,1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1,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여기네요. 그리고 여기가요. 1,0이니까 여기는 0,1이고 여기가 되겠네요. 자, 이두 점을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자, 요 정도 생긴 것 같죠? 그쵸? 일단요. 커먼 포인트 찾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 자리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C번은 어쩔 수 없이 식을 써야 될것 같네요. 처음에 저희한테 주어졌던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자, 이거에 대한 식을 써볼게요. 이건 1차고요. 그러니까 y는 mx 플러스 c임에 틀림없고요. 보면 y좌표는 잘안 보이죠? y좌표 무시하고요.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 삼각형 보이시나요?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왜이 점을 찾았냐면 정수에 있는 것 같아서 찾았어요. 네, 정수에 있는 점 맞습니다. 여기가요. 1,0이고요. 이 자리는요. 마이너스 2,1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x쪽으로 몇개 변했죠? 3개 변했습니다. 자, y쪽으로는요. 하나 변했고요. 저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린 요 삼각형요. 제가 색깔까지 다 칠할까요? 자, 요렇게 그린 이 삼각형에 x쪽으로 3개, y쪽으로 1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의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림없이 마이너스겠죠. 자, 자리가 부족한 관계로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y좌표이 안 보이니까 y좌표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요. 저희가 마음에 드는 숫자를 하나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요, 제가 이 삼각형 그릴 때 썼던 좌표가 1,0이잖아요. x에다 1 넣고 y에다가 0을 넣을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0 나와야 되니까 이쪽은 플러스 3분의 1이겠죠. 그쵸? 여기를 제가
플러스 3분의 1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파란색 그래프의 식입니다. 전 이번에는요, inverse니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x하고 y를 바꿔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3분의 1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분의 1이요. 됐죠? 자, x가라고 그랬는데 3분의 1이 뭔 말입니까? 전체에다 곱하기 3 할까요? 자, 그럼 x는요,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돼요?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새롭게 생긴 그 인버스 펑션입니다. 자, 이제 이 둘의 교점을 구해야 돼요. y는 꼴이 같으니까, 아, 이 교점을 구하려면 제가 요 밑에다 쓸게요. 어쩔 수 없네요. 자,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데 둘다 y가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은 뭐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x끼리 해가지고 자리를 정리를 할 건데 제가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x겠죠? 는 1,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쵸? 아, 여기가 어떻게 나오나요? 3분의 8x 나오죠? 3분의 8x는 3분의 2고요. x 값을 구하려면 양쪽에다가 8분의 3을 곱해야 되죠? 전체에다 곱하기 8분의 3 합니다. 자, 그럼 x는 얼마가 나오나요? 4분의 1이 나오네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교점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교점에서 x 값이 4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x가 4분의 1이 나왔으니까 이제 y 값도 찾을 수 있겠죠? 저 여기다 넣을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y는요,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기 1을 해줄 거예요.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얼마 나오나요? y도 플러스 4분의 1이 나오네요. 자, 그럼 C번의 그래프의 교점은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 4분의 1이 나오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서로 관계가, 역함수의 관계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얘는요, 펑션이 맞습니다. 자, 이제 D번을 풀어보자고요. 자, D번은요, 제가 식부터 먼저 세울게요. 얘는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자, Y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자, 기울기 찾아야 되는데, 자, 저 여기에 삼각형 그리겠습니다. 얼마 나오나요? 2분의 1이고요.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플러스입니다. 그쵸? 자, 그럼 파란색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게 기본식이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인버스를 구할 건데, 제가 여기 나갈게요. 자, 첫 번째, x는 꼴로 가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x는 y 플러스 1이네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에다 곱하기 2 해줘야 되죠? 그러면 x는 2y 플러스 2가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럼 y는 2x 플러스 2가 되겠죠?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y절편이 2가 나오고요.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x가 하나 갈때 y가 두개 간다는 얘기잖아요. x가 하나 갈때 y가 두개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로 가야 되겠죠. 제가 이두 점을 연결을 하면은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나오네요. 이제 커먼 포인트 구해야 되는데, 자, 보이시죠? 요번에는 바로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요. 자, 펑션일까요? 아닐까요? 펑션 맞죠? 안 보인다고 하지 마세요. 펑션 맞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원래 함수의 식을 구해야 되는데, y절편 얼마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5 나오는 것 같죠? 자, 기울기 체크할 건데, 지금 요 자리가 1인 것 같고요. x로 하나 변할 때 y로 몇개 변해요? 다섯 개 변해요. 오른쪽 끝은 올라가고요. 자, 바로 나올까요? y는요, 5x 마이너스 5다. 됐죠? 자, 이제 저희가 인버스로 바꾸면은요, OX는 Y 플러스 5가 나오죠? 5로 나눕니다. 그러면 X는 5분의 1Y 플러스 1이고요. 이제 X하고 Y 자리 바꾸면 Y는 5분의 1X 플러스 1이네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머리에 정지가 오나 봐요. 자, 지금 이제 이거 식을 구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y절편부터 찾아야 돼요. 얼마예요? 플러스 1이죠? 자, 그리고 기울기가 5분의 1은 x가 5개 갈때 y가 하나 간다는 얘기예요. x가 5개 갈때 y가 하나 갑니다. 맞죠? 플러스니까 위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제가 이제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 같네요. 자, 이제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요. 역시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식을 가지고 해볼게요. y는 5x-5 하고요. y는 5분의 1x 플러스 1 요거 두개 갖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x끼리 갑니다. 이게 5분의 24인가요? 5분의 24x는 6이고요. 전체에다가 24분의 5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쵸? 한번 쓸까요? 자, 그러면, x는 얼마가 나오나요? 4분의 5가 나오네요. 됐죠? 자, x가 4분의 5면 이제 y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아니다. 여기가 더 좋겠네요. 자, 여기서 할게요. 자, 그러면, 5분의 1 곱하기 4분의 5 하고요. 여기다가 전체에다 플러스 1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플러스 1 해주면 역시 y도 4분의 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2번에서 교점은요. 4분의 5, 4분의 5고요. 보시기에 이거는 펑션이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먼저 식부터 세워보면은요. y절편 2 나오고요. 그쵸? x절편 보면은요. 2 나왔어요. 그냥 기울기로 갈까요? x가 두 개고 y가 두 개니까 1인데 오른쪽 끝이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오겠네요.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요. 얘를요, 인버스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x는 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죠. 그쵸? 그 다음에 x하고 y하고 이름을 바꿔요. 자, x가 y가 됩니다. 자, y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요. 자, 보시면 처음 식하고 인버스로 바꾼 식하고 서로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요, 그림을 다시 그려도 똑같이 이렇게요. 제자리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커먼 포인트를 찾으면 모든 점이 다 커먼 포인트다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고요. 비록 식은 똑같지만 이 아이도 역시 뭡니까? 펑션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번을 마치고요. 3번을 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아래와 같이요. 이렇게 글로 설명이 된 각상의 함수가 역함수인지 역시 저희 보고 찾으라고 하네요. 자, 첫 번째요. F함수죠. 어떻게 됩니까? fx는요. 3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요, g 함수인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x라고 써도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 첫 번째 함수를 갖다 제가 역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요, y는 3x 플러스 1이라고 씁니다. 자, 이제 3x는 y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전체를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x는 3분의 1y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이제 x하고 y 이름만 바꿔주면 되죠. x가 y가 되고요. 3분의 1은 x가 되고요. 여기는 그냥 3분의 1 써주고요. 자, 어떤가요? 서로 같은가요? 위에 g 함수하고요. 밑에 함수하고 서로 생긴 게 다르죠? 자, 그러니까 얘네는 역함수의 관계는 아니라고 하겠네요. 자, b번을 보겠습니다. 5를 곱하래요. fx는요. 5x고요. 그 다음에 빼기 2하라고 했죠? 자, 이쪽은 add 2 한 다음에 5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g 함수는요. x 플러스 2를 하고 전체를 이렇게 5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앞에 거를 바꿔보겠습니다. y는 5x 마이너스 2고요. 자, 그럼 5x는 y 플러스 2가 되고요. 5로 나누면 x는 5분의 1y 플러스 5분의 2가 되네요. 자, 이제 x가 y로 바뀌고요. 5분의 1x 플러스 5분의 2가 되죠. 위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이거 한 번만 다시 써볼까요? 5분의 1x 플러스 5분의 2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요. 네, 둘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A번은 아니고요. B번은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는 게 맞습니다. 4번입니다. 문제 이렇게 써 있어요. 뭐 x하고 y를 바꾸고 뭐 y를 구해서 역함수를 쓰고 뭐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 결국 역함수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y는 꼴로 먼저 돼 있어야지 역함수를 구하기가 쉽잖아요. 제가 c번하고 d번을 좀 바꿔 볼게요. 얘를요.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요. 전체를 4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자, D번도 갑니다. EY는요, OX 플러스 10이죠? 자, 2로 나누면 Y는 2분의 5X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이제 역함수로 바꿔볼게요. 자, A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4X는요, Y 플러스 3이요. 4로 나누면 X는 4분의 1Y 플러스 4분의 3이고요. 자, 그럼 이제 Y는 이거 이렇게 쓸 거야. 통분해서요. 4분의 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B번 갑니다. 2분의 1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고요. 전체에다 곱하기 2합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4고. 자, Y는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C번입니다. 4분의 3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분의 3이고요. 2가 나오네요. 자, 이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y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D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번을 다 했습니다. 5번입니다. 자, 여전히 역함수로 바꾸는 거 하고 있습니다. fx를 y로 바꿔주는 게 편하잖아요. y는 x-4가 편하겠죠? 자, 그러면 y 플러스 4는 x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f에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러면 x 플러스 4가 나오겠네요. 쓰고 보니까 제가 여기서 한 단계를 빼먹었네요. 요거 다음에 어떻게 줘야 돼요? X하고 Y 이름을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X 플러스 4가 Y가 되니까요. 자, 두 번째 거 갈게요. Y는 3X 플러스 1이고요. 자, Y 마이너스 1은 3X고요. 3분의 Y 마이너스 1은 X고요. 이제 이름을 바꿔야죠. Y는 3분의 x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이제 분위기 있게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3분의 x 마이너스 1이라고요. 자, C번입니다. 쉬워 보이죠? 짧으니까. 자, 그러면 전체를 5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x는 5분의 y고요. 이름 바꿔서 y는 5분의 x고요. 분위기 있게 5분의 x요. 자, 계속해서 바꿔 나가겠습니다.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2분의 1x는 y 플러스 1이고요. 자, x하고 y 이름 바꿔서요. 자, 역함수라고 표시해 주고요. 자, 2는요. y는 6 마이너스 5x로 써야죠. 자, 그러면 O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6이고요. 전체를 5로 나눕니다. X는 5분의 6 마이너스 Y라고 순서 바꿔볼까요? 자, 이제 X하고 Y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Y는 5분의 6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자, 역함수 표시로 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Y는 4분의 3X 플러스 2고요. 3분의 4를 곱하죠. 자, 이제 이름을 바꾸면 자, 이제 함수 표시로 써줍니다. 자, 요렇게요. 자, 이제 6번을 해볼까요? 역시요. 역함수를 구하는 건데 제가 7번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5번하고 6번 문제에 그 역함수하고 함수를요 그래프에 그리라는 거예요. 5번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제가 6번은 7번 문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6번의 A번이요. fx는 x 플러스 7이죠. 자, 얘는 y는 x 플러스 7로 놓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역함수 갑니다. 자, 이제 y하고 x 바꾸죠. 자, 처음에 함수는요. y는 x 플러스 7이고요. 자, 새롭게 나온 역함수는요. x 마이너스 7입니다.
자, 이거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좌표가 자리가 협소한 가격으로 5가지밖에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려야 될거 아니에요? 자, 처음 거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7이니까요. 저는 x가 마이너스이면 y가 5 나오잖아요. 아, 요점 하나를 찍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5면 y는 2 나오니까 이 점이 되겠죠. 자, 이거 두 개를 제가 연결을 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를 그려야 되는데 x가 2면 y가 마이너스 5죠? 이 자리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한 자리는 여기가 나올 겁니다. 아, 이건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얘가요, 기본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인버스도 리니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펑션이 맞습니다. 자, 어디다 쓸까요? 요 위에다 쓸까요? 펑션이라고요. 자, 두 번째 걸 가볼게요. 자, y는 2-x인데, 자, x는 꼴로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x하고 y 자리 바꾸면,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위하고 아래하고 그래프가 같은 모양이 되겠죠? 저기 위에 보면 지금 2-x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바꿔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서로 어떤가요? 같은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y절편은 2고요. x절편은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그쵸? 여기요. 자, 그래서 둘을 연결을 하면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고요. 당연히 리니어 맞고요. 인버스도 똑같은 거니까 더 그릴 것도 없고요. 자, 얘는 뭔가요? 펑션이 맞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 함수가 써보면 y는 5입니다. 저희가 x는 꼴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게 특별히 x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나온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x는 5라고 해주면 돼요. 자,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조금 더 명확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거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거는요. 이렇게 생기겠죠. 자, 보시면, 리니어이기는 하나, 얘는 x가 5라고 하는 아이가 y값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펑션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쓸까요? not a function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d번부터요. 다시 인버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y는요. 마이너스 5분의 1x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5분의 1 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죠. 자, 그 다음 전체 곱하기 5 해주면 x는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0이네요. 자, 이제 y는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거가 마이너스 5분의 1 x 마이너스 2니까요. y절편은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x가 다섯 개 움직일 때 y가 몇개 움직여야 돼요? 하나만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x가 다섯 개 움직일 때 y가 하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네요. 자, 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인버스 한 거예요. 아유, y절편이 마이너스 10인데 표시를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y값이 0이 나오죠? 기울기가 5가 나오니까요. x가 하나 움직일 때 y가 몇개 움직이나요? 다섯 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x가 하나 움직일 때 y가 다섯 개요. 그러면 여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연결을 해서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제가 대칭인 걸 그려보면 이 정도요. 대칭인 거 보이시죠? 자, 어떻습니까? 이것도 펑션이 맞겠죠? 이거는요, x하고 y하고 바꿔봤자 뭐가 나와요? 그냥 y는 x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y는 x니까 어때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래프 두 개가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역시 어떻고요? y는 x에 대해서 뭐 대칭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펑션이 맞습니다. 아, 마지막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y는 4분의 x 마이너스 3인데, 4분의 x는 꼴로 가야 되겠죠? 4분의 x는 y 플러스 4분의 3입니다. 전체에다 곱하기 4하면
x는 4y 플러스 3이고요. 자, y는 4x 플러스 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원래 주어진 거요. 그래프 그리기가 되게 애매하게 생겼어요. 자, x가 4면 y가 4분의 1이 나옵니다. 한이 정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요. x가 0이면은요. y는 마이너스 한 4분의 3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선을 연결을 해보면, 이제 고난이도 작업이네요. 한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역함수로 바꾼 거요. 아, y절편이 얼마고요? 플러스 3이죠. 여기죠? 그리고 기울기를 이용하면요. x가 하나 바뀔 때 y는 4개 바뀌니까 이 정도 될것 같으네요. 자, 이제 이 선을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얘도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뭐가 나오나요? 펑션이 나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7번 문제가 5번하고 6번 문제에 이 나왔던 거를 그래프에 그리는 건데, 5번은 문제도 참 6개나 돼서 어마어마한데, 그걸 이제서 그래프에 그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6번은 이렇게 처리하고요. 자, 5번은 여러분이 각자 그려보시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제 8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할게 무지하게 많아요. 자, 역함수도 구하고요. 함수하고 역함수 그리고 그 각각의 정의역과 치역도 말하고요. 이 모든 걸 해야 합니다. 자, 8번의 A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기존에 지금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걸 역함수로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만 주면 되겠죠. 어떻게요? 이 콤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각각의 그 도메인과 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제가 표시만 해볼까요? 자, 처음에 파란 거에서 도메인 제가 동그라미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도메인이죠? 자, 그럼 레인지는 어떻게 할까요? 자, 찌글찌글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게 레인지였고요. 자, 밑에 거에서 도메인은요? 보시면 앞에 거 레인지가 역함수에서는 도메인이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앞에 거 도메인이 역함수에서는 레인지가 되고요. 자,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자, 먼저 제가 첫 번째 거부터 그래프 위에 나타내 볼게요. 마이너스 1,2면은 여기죠. 그쵸? 1,4요. 틀리지 말아야 할 텐데. 조심해야 돼요. 2,6이고요. 그 다음이 3,8입니다. 자, 이제 제가, 저희가 역함수라고 구한 거죠. 자, 처음이요. 2,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은 4, 1이고요. 그 다음엔 6에 2고요. 그 다음 8에 3이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 도메인 레인지 다 구했고요. 그래프 그렸고요. 자, 보니까 어떤가요? 이거 펑션인 거 맞죠? 네, 이거 펑션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거 가볼게요. 이건 딱 봐도 펑션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함수에서는 펑션이 맞으나, 근데 이게 딱 뒤집어지면 인버스가 되는 순간이요. 8이 2라고 5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펑션이 아닌 거죠. 그래도 저희가 또 그려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4는요, 6을 가졌고요. 그쵸? 자,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2는 3을 가졌네요. 자, 세 번째, 1도 8이고 5도 8이죠? 1도 8이고 5도 8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은 함수로서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자, 역으로 가볼게요. 3일 때 마이너스 2네요. 그리고요, 6일 때는 마이너스 4고요. 자, 세 번째요. 8일 때 1도 있고요. 5도 있습니다. 자, 딱 걸렸네요. 얘는 지금 여기에서 함수가 아닌 게 나왔고요. 지금 각각의 도메인하고 레인지 말해야 되는데 처음에 fx 함수에서 도메인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리고 2라고 5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레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3, 6, 8인 거고요. 자, 역으로 갈게요. 자, f에 이렇게 써줘야 되죠? 자, 여기에서 도메인은 어떻게 되나요? 3, 6, 8이고요. 레인지는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1, 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10번도요, 인버스로 바꿔보겠습니다. y는요, 1, 마이너스 3x로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x는 1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양쪽을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1 마이너스 y고요. 이제 xy 이름 바꾸면 y는 3분의 1 마이너스 x입니다.
자, 제가 처음 거를 먼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처음 게 1-3x니까요. 일단 y좌표는 1이고요. 그쵸?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x 하나 움직일 때 y 세개 움직이죠? 자, 여기니까, 제가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인버스로 바꾼 거요. 이렇게 쓰니까 잘못 알아보겠네요. 한 번만 다시 쓸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그쵸? 자, 여기 제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y가 0이 나오잖아요. x가 1이면 y가 0이죠.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5면은 y가 지금 플러스 2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5면 플러스 2요. 자, 됐죠? 자, 이걸 연결을 해보면,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는요, 도메인하고 레인지가 어떻게 되죠? 둘다 똑같죠? 1차니까. 둘다 똑같죠? 자, 도메인은요, 둘다 x는 실수고요. 레인지는요, 역시 1차는 똑같습니다. x는 실수가 맞습니다. 자, 이제 D번으로 가서 보면은, 우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자, 일단, 도메인부터 찾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점 찍을 거를 고려해서라도 얘는 도메인부터 찾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했나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해서 5까지 있네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요. 누구요?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누가요? X가요. 단, 여기서 X는 뭡니까? 정수라는 표현을 써주고 싶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세요? G라고 했었던 거요. 자,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레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서부터 보면은 마이너스 3도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도 두 개고 2도 두개 있네요. 자, 똑같이 써줄까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y가 2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역시 y도 누구에 들어간다? 정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거 인버스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씩 찾아서 해야 되죠. 얘가 지금 얼마예요? 5,1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1,에서 5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 했습니다. 여기요. 4,2니까 우리는 2,에서 4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가 3, 1이니까 저희는 1, 3이고요. 얘가 2, 0이니까 저희는 0,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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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제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빨리 했을까요? 자, 어떻게 한 거냐면요. y는 x요.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양쪽에 대칭이 되게 제가 그린 거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도메인하고 레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이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빨간색을 쓰면 도메인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서 x는 정수 맞고요. 자, 레인지는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5고 여기서 y는 정수가 맞고요. 자, 얘는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나러 펑션이겠죠? 자, 함수 아닙니다. 9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 저희가 할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지금 함수가 fx, gx, hx, px, qx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그중에 제가 fx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a번은 뭐냐면 역함수 만드는 거거든요. 자, 얘를 y는 ox-2로 바꿔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x는 y 플러스 2가 되겠죠? 5로 나누면 x는 5분의 y 플러스 2고요. 이제 바로 역함수로 들어갈까요? x는 5분의 x 플러스 2입니다. 됐죠?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랬어요. P번에서. 자, 첫 번째 거 y좌표는 마이너스 2고요. 길기로 갈게요. x가 하나 움직이면 y가 다섯 개죠? 그럼 x가 두개 움직이면 y가 몇개 가는 거예요? 10개 가는 거겠죠? 자, 여기네요. 그쵸? 제가 이걸 줄을 그을게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네요. 자,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대칭일 거니까 저 대칭점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요. 자, 얘가요. 2,8이었으니까 8,2로 가면 되겠죠? 여기겠네요. 자, 제가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C번은 뭐냐면은요. 네가 그린 인버스가 리니어냐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리니어죠. 그건 됐고요. 자, 커먼 포인트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점이요. 정수에 위치하지 않아서 저희가 또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찾죠? OX-2는
5분의 x 플러스 2다. 얘를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죠. 자, 그러면은요, ox는 마이너스 5분의 1x고요. 얘는 5분의 2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자, 정리해주면 여기가 5분의 24x는 5분의 12고요. 양변에다가 24분의 5를 곱합니다. x는 그러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x가 2분의 1이면 y도 얼마겠어요? 당연히 2분의 1이겠죠. 자, 왜일까요? 제가 아까까지만 해도 이거 직접 계산을 했었는데, 왜냐면은요,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가요, 커먼 포인트란 얘기가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자, 만나려면 y는 x의 그래프의 어딘가 한 점에서 겹쳐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x하고 y 값은 항상 같을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슬로프가 왔는데, 자, 슬로프도 이번에 보시면, 첫 번째요. fx 함수의 슬로프가 뭘까요? fx 함수는요, 슬로프가, 지금 저희 슬로프 찾는 거예요. 5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역함수요. 자, 얘의 슬로프는 뭐가 나오나요? 5분의 1이 나옵니다. 자, 둘에 뭔가 규칙이 보이시나요? 하나는 5고 하나는 5분의 1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역수라고 그러고 얘네 리시프로컬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로 역수관계라는 거죠. 자, 9번에서는 fx 함수는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 함수를 하면서 저희가 이들의 속성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한번 다시 파악해 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g 함수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이거든요. 자, y는 꼴로 먼저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버스 들어갈 거예요. 전체 곱하기 2합니다. 자, 이제 인버스로 바로 쓰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제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첫 번째 거부터 그릴게요. y좌표는 3이고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요. 그것도 마이너스잖아요. 문 6개 갈때 3개 가겠네요. 자, 밑으로 갈 거고요. 자, 이걸 연결을 해서 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역함수의 그래프를 볼게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이고요. y좌표는 플러스 6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플러스 6이고요.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요. 여기를 오면 되겠네요. 자,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깁니다. 아, 이번엔 저희 교점을 한 번에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점이 교점이죠. C번은 이게 뭐 스트레이트 라인이냐고 물어보는데 1차 함수 하면 당연히 1차가 나오겠죠. 그쵸? 자, 커먼 포인트는 얼마 나오나요? 지금 2,2가 나옵니다. 그림상으로는 2,2가 맞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 어디든지 갖다 집어 넣어보면 돼요. 자, 일단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원래 지금 g 함수가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이잖아요. x에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3하니까 2가 나오네요. 아마 저 점이 맞을 거란 얘기인 거죠. 이제 저희가 뭐 해야 돼요? 슬로프를 찾아야 되는데, g 함수는 슬로프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 g의 역함수는 슬로프가 얼마인가요? 볼 필요도 없이 역수로 가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h 함수입니다. ex-1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y는 꼴로 먼저 바꾸고요. 지금부터 이제 역함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x는 y 플러스 1이죠. x는 2분의 y 플러스 1이고요. 자, 이제 바로 저희가 역함수를 쓰면 h의 역함수 x는 2분의 x 플러스 1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 거가 어떻게 되나요? y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요. 기울기가 2니까 어떻게 할까요? 4개 갈때 8개로 가야 되겠네요. 여기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원래 hx 함수를 그린 거고요. 자, 이번에 제가 역함수를 찾으면 이번에 그냥 대칭점으로 갈게요. 여기가 4,7이잖아요. 그럼 7,4로 가면 되겠네요. 여기겠습니다. 아니네요. 여기네요. 자, 그럼 연결을 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커먼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얼마로 보이시나요? 1,1로 보이죠? 그냥 믿고 가려고요. 체크도 안 합니다. 자, 이제 슬로프 가야 되는데, hx 함수는 슬로프가 얼마인가요?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역함수요. h의 역함수는 얼마겠어요? 볼 것도 없이 2분의 1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9번 문제를 풀면서
인퍼스함수의 지금 속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으네요. 자, 이번에는 p함수입니다. y는 6-x죠?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6이고요. 요번엔 바로 나오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릴 거예요. 첫 번째 거요. 아, 빨간색으로 안 썼네요. 자, 첫 번째 거 그래도 가면, y좌편이 얼마예요? 플러스 6이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가겠네요. 제가 연결을 해보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거요. 그냥 역으로만 가면 되는데, 아유, 이거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자, 두 번째 거 제가 그릴까요? 요렇게 생겼겠죠. 좀 틀어지기는 했지만, 아무튼 저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뭔가요? 둘이 서로, 겹친다는 얘기, 아니면 같다는 얘기,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common point는 뭐라고 할까요? 모든 점이 겹친다? 뭐 이렇게 쓰면 될까요? 자, 이 정도 써보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슬로프 구해야 되는데, 뭐, 슬로프를 구할 게 있나요? 둘다 어떻게 됩니까? px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서로 슬로프가 어떻다고요? 자, 같다고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자, 얘가요. y는 2라고 써도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냥, x는 2라고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런 문제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요. y가 2랍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함수가 맞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 거는요. x는 2가 되면서 여기에다 이렇게 그어줘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게 뭐예요? 얘는요, 버티컬 테스트에서 통과를 못하죠. 얘는 함수가 아닌 경우잖아요. 자, 일단 그래프는 그렸고요. 커먼 포인트는 지금 보면은 몇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2,2라고 쓰면 되겠죠. 그냥 만나는 점을 물어봤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기울기를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함수요. y는 2라고 하는 함수 말입니다. 자, 이 함수는요, 저희가 기울기를 뭐라고 하냐면, 기울기 m이라고 쓸게요. y는 mx 플러스 c에서요. m이요. 0입니다. 저희가요, 상수함수는 기울기를 0이라고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평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수평한 아이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위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울기를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저희가 역함수라고 구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정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undefined라고 쓰면 되는 경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9번 문제를 통해서, inverse에 대해서, 특징 같은 거를 많이 파악을 한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여기서는 그림은 그리지 않고요. 그래도 수치 계산만 해서 다행인 것 같죠? 자, 먼저요, 저희가 G 함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역함수부터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y는 3t-2라고 놓으면 되죠? 자, 이제 제대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A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G함수에다 넣는 겁니다. t의 자리에 13을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3 곱하기 13 마이너스 2는 37이죠? 자, 여기는요. 3 곱하기 7 마이너스 2는 19고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가 아까 37이었죠. 37에서 19 빼주고요. 자, 밑에는요. 13-7 해주고요. 자, 계산하면 밑에는 6이 나오고요. 자, 위에는 얼마가 나오나요? 18이 나와서 여기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역함수에서 보는 겁니다. t에다가 13을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3 플러스 2니까 15 나와서 여기 5 나오네요. 그쵸? 자, 여기는요. 3분의 7 플러스 2니까 여기는 3 나옵니다. 이거 왜 시켰을까요? 너무 쉬워 보이지 않나요? 자, 여기 13-7은 6이 나올 거고요. 자, 위에서는 5-3은 얼마가 나옵니까?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네요. 아, 이것 때문에 시켰나 보네요. 자, 여기 마지막에 보세요. 여기는 얼마가 나왔어요? 3이 나왔죠? 여기는요. 3분의 1이 나왔죠? 둘이 역시 역수요. 레시프로컬의 관계이네요. 자, 요거 하나 배운 것 같아요. 그쵸? 자, 다음 거 해볼게요. 자, 11번 문제를 갔더니요. 10번에서 C하고 F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10원의 분 아까 3이었고 F의 우리 3분의 1에서 서로를 10%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좀더 자세히 보니까요. 10원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저희한테 주어졌던 3t-2의 슬로프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F1 같은 경우는 역시 그 G함수의 역함수 그거에 대한 슬로프하고 같다는 거를 저희가 여기서 지금 알수 있는 것 같죠? 12번입니다. 자, 원래요. 섭씨하고 하시죠. 셀시우스하고 그 페르나이트요. 이거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F는요. 5분의 9C 플러스 32요. 자, 그런데 이게 분수도 들어가고 좀 복잡하니까 캐나다를 방문하는 어떤 그 미국 사람이래요. 자, 이 사람이 좀 편안하게 룰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면 셀시우스에다가 두 배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 30을 더했답니다. 자, 아무튼 이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A번은요, 좀 전에 얘기했던 이그 미국인 친구가 바꿨던 그거를요, 펑션 노테이션으로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쓰면 될까요? F 함수라고 할까요? FX는요, 두배 한다고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30을 더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요. 자, B번 문제는요, 역함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F의 마이너스 1이죠? X는, 여기다 먼저 해갖고 볼까요? 자, Y는 EC 플러스 30이고요. EC는 Y 마이너스 30이고, C는 2분의 Y 마이너스 30이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씁니다. 2분의 C 마이너스 3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거 C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B번에 보면 누가 이 룰을 사용할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까요, 미국에서 캐나다 오는 사람이 이걸 썼잖아요? 그러면, 역으로요, 캐나다에서 미국을 가는 사람이, 요렇게 사용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섭씨 14도를 화씨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F함수에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14요. 그러면 2 곱하기 14 플러스 32니까 얼마가 나오겠어요? 58 페르나이트가 나오겠죠. 자, 2번은요, 화씨 70도를 섭씨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거는 역함수에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2분의 70-30이니까 여기 40 나오고요. 얼마 나오겠어요? 20도 C가 나오겠죠. 13번입니다. 자, 또 다른 캐나다를 방문하는 미국인 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룰을 사용해서 센티미터를 인치로 바꾼답니다. 자, 그 룰이라는 게요. 4를 곱하고 그 다음에 10으로 나눌 거랍니다. 이건 G함수고요. 저희 보고 일단 A번에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먼저 저희가 G함수를 구해야지만 할수 있겠죠. 그럼 G함수니까요. 이렇게 쓸게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4를 곱하고 자 4X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A번 역함수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위에서부터 정리해서 올게요. Y는 10분의 4X고요. 그쵸? 얘를요, 제가 좀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10y는 4x가 나오죠? 자, 양변을 4로 나눕니다. 그러면 x는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y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얘를 바꿔줘야 되죠. 어떻게요? y는 2분의 5x로요. 자, 이제 G함수 써주면 2분의 5x라고 써주면 될것 같아요. 자, B번은요, G의 역함수가 언제 좋겠니? 언제 유용할까라고 물어봤는데, 미국인이 캐나다 올때 지금 G함수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캐나다 사람이 미국을 방문할 때 이거를 쓰면 좋겠죠. 자, B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제가 10번 문제가 G함수하고 역함수 구하라고 했는데, 저는 A번에서 이미 구했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 문제에서 다시 보니까 그 룰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뭐, 그 룰이라고 할 것도 없죠. 곱하기 4하고 나누기 10해라 뭐 이런 얘기인 건데. 그래서 10번 문제는요. G함수 한번 써주고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요. 한번 써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D번은요, 어느 날 눈이 15cm 왔답니다. 자, 이거를요, function notation으로 써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G함수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G의 15는 이렇게 주면 되죠. 10분의 4 곱하기 15 해주고요. 자, 위에가 60 나오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6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이 벤이라는 친구의 키가 5피트 10인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이거를 cm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희가 이걸 모두 인치로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피트가 나오니까 1피트가 12인치잖아요. 그러면 5피트는 얼마겠어요? 60인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번엔 역함수에다가 이거 계산해주면 70인치 나오네요. 역함수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역함수고요. 여기에다가 70을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2분의 5하고 곱하기 70까지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175cm가 나옵니다. 14번입니다. 자, 알리가요. 학교에서 계산기로 숙제를 했대요. 그래서 그 line of best fit을 만들었는데, y는 2.63x-1.29라고 합니다. 근데 집에 와서 봤더니, 이 친구가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를요, 서로 뒤집어서 썼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얘를요, y는 mx 플러스 b의 형태로 써주는데, 제대로 똑바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를 섞어서 썼다는 게, 그러니까 x의 자리에 y를 넣고 y의 자리에 x를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희가 제대로 쓰면,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2.63x는 y 플러스 1.2고요. 이제 양변을 2.6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2.63분의 1y 플러스 2.63분의 1.29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y는 2.63분의 1x 플러스 2.63분의 1.29입니다. 근데 답지를 제가 봤더니 저하고 너무나 그 괴리감이 크더라고요. 자, 이거를요, 계산기를 썼더니요, 이 앞부분은요, 0.38022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요, 0.490049, 뭐, 이렇게 가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면은요, y는 0.38x라고 써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9에서 반올림해서, 0.50이라고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15번입니다. 티파니는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을 하고요, 시간당 8.05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1000불 이상 판매 시 커미션으로 5%를 받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녀가 1800불을 팔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8.05 곱하기 40이고요. 여기에 커미션은요, 1800불에서 1000불을 빼준 금액이요. 자, 이게 그녀가 받는 금액입니다. 362불이요. 자, 이거를 A번에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요, B번에 식부터 세우려고요. 자,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Y는요, 8.05 곱하기 40은 그대로 가고요. 자, 플러스 0.05에서 여기가 얼마를 파는지 모르니까 X를 놓을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100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조건을 붙이려고요. 자, 그녀는 커미션을 받는 거잖아요. 1000불 이상 팔면. 예를 들어서 그녀가 1000불보다 적게 팔았다고 그녀의 시간당 페이인 8.05불이 깎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서 X를요, 1000보다는 크거나 같다로 놓으려고요. 다시요. 예를 들어서 그녀가 뭐 300불을 팔았어요. 자, 그래도 그녀의 페이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322불이 나오는 거죠. 아,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요, 322 플러스 0.05고요. 여기서 x-100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1000불 아래로는 얼마를 팔든지 언제나 그녀는 322불을 받고요. 1000불 이상을 팔 때마다 커미션이 0.05가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그녀가 1000불을 팔았을 때 최소 받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322불이었습니다. 물론 1000불보다 못 팔아도 그녀는 322불을 받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거를 그래프를 기울기는 무시하고 뭐한요 정도로 그리겠습니다. 자, 10번에서는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자, 역함수의 그래프가 뭐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그리면 되잖아요. 자, 요 정도라고 할까요? 자, 얘를 y는 x라고 놓고요. 자, 얘가 이제 대칭이 되게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점이 어디가 와야 돼요? 여기가 320이겠죠? 자, 그리고 요 정도가 1000일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뭐한이 정도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거가 이게 지금 역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읽어보면은요, 그녀가 322불을 받는다는 건 1000불 팔았을 때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제가 역함수의 식을 써볼게요.
자, 원래식을 한번 씁니다. y는 322 플러스 0.05에 x 마이너스 1000이죠? 자, x 빼고 다 저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y 마이너스 322는 0.05에 x 마이너스 1000입니다. 자, 이제 전체를 제가 0.05로 나눠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요, 0.05 y-322죠? 자, 그런데요, 이쪽에 왼쪽에서 보시면 0.05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0.05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얘가 2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다시 한번 써줄게요. 20을 쓰고요. y-322요. 이렇게요. 얘가 x-1000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이너스 1000 절로 보낼 겁니다. 자, 그러면 20에 y-322 하고요. 플러스 1000이 되겠죠. 자, 이게 x고요. 자, 이제 x하고 y 바꿔서 써주면 y는 20 하고요. x-322죠. 자, 그리고 플러스 1000이 나옵니다. 자, 이제요. 잠시 b번으로 다시 올라와서요. 저희 아까 x는 1000을 넘는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제 레인지를 한 번만 써볼게요. 자, 레인지가 어떻게 되나요? 물론 y는 실수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파란색 보는 거잖아요. 자, y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322보다는 커야 되죠. 그러니까 y는 322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돼요. 자, 그럼요.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하고 관계를 저희가 앞에서 많이 봤는데 원래 함수의 레인지가 역함수에서는 도메인이 됐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도메인을요. 어떻게 쓸 거냐면요. x는요. 32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쓸 거예요. 물론 x는 실수라는 말도 써줘야죠. 자, 이렇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답지하고 좀 달라요. 저하고 의견이. 그런데 보시면 그녀는 얼만큼을 팔든요. 그러니까 1000불 이하로 팔아도 최소한 322불은 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식을 쓰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자, 2번은요. 만약에 티파니가요. 일주일에 420불을 벌었대요. 자, 그럼 판매를 나타내는 함수식을 한번 써보라고 그랬는데 어디다 넣을까요? 위에도 아래도 어디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함수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역함수의 식이잖아요. 그쵸? 역함수의 식에서는요, 도메인이 그녀가 벌어들이는 돈이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얘를 F함수라고 보고요. 여기에다가 420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한번 식에다가 넣어볼까요? 20에다가요, 420에서 322를 빼고요. 자, 그 다음 플러스 1000을 해주면, 이걸 계산을 해주면은 2962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5번을 마칩니다. 16번입니다. 자, 1,5가요. 함수 F에 속한대요. 자, 그럼 2,1은요. 역함수에 속하지 않는 걸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지금 그래프를 가볍게 그려봤는데요. 자, 1,5에 대해서 역함수는 5,1이잖아요. 2,1하고는 무관하죠. 자, 그러니까 F함수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요. 저희가 F함수에요. 1,5가 들어가는 건 아는데 1,2가 들어가는 건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함수 2,1이 안 들어간다고 어떻게 이렇게 단언을 할수 있을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제가 1,5를 찍었어요. 자, 1,2가 여기라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함수인가요? 함수가 아니잖아요. 1에 대해서 지금 2도 갖고 1에 대해서 5도 가지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2,1이라고 하는 애는 역함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17번입니다. 자, fx가요. k에 a 플러스 x래요. 자, 만약에요. f의 역함수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3 값이 나왔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보고 k 값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이 f함수의 역함수를 찾아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고 y에 마이너스 3을 넣어도 되지만 그렇게는 너무 힘들어 보이고요. 얘가요. 이렇게 쓸수 있지 않겠어요? 자, 역함수는요, 도메인과 레인지가 서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어서 y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얘를요, y는 k에 2 플러스 x라고 잠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고요. 여기 k이고, x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3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k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k는 얼마겠습니까? 2가 나옵니다. 자, 18번은요, 차트를 써서 역함수 배운 거 요약하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잘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19번에서는요, self inverse function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똑같이 생긴 거거든요. 자, 이런 걸 3개만 찾으라고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항등함수가 제일 기본입니다. 자, y는 x라고 써 있는 거요. 얘는 뒤집어도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는요, 만약에 y가 있으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만 넣어주면 돼요. 자, 얘는 마이너스 x고요. 자, 그 뒤에 상수 뭐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3도 좋고요. 하나 더 써볼까요? 자, y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5도 좋고요. 더쓸수 있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098 이런 거요. 자, 아무튼 y하고 x가요, 이렇게 항등함수가 아닌 경우엔 x의 자리에 코이피션트를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상수는 뭐를 써도 이게 바로 셀프 인버스 펑션이 될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f 함수가요, 3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에 인버스의 인버스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원래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인버스를 찾으면 저희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주죠. 자, 그거에다가요, 다시 한번 인버스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옆에 x를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번 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거든요. 네번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요, 그냥 3x 플러스 4가 나오거든요. 저 마지막 20번 문제인데 너무 어이없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끝내자니 좀 거시기해서요. 한 번만 할게요. 한 번만. 자, 먼저 역함수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써요? y는 3x 플러스 4고, 정리를 해주면 y-4는 3x고, 전체를 3으로 나누면 3분의 y-4의 x에, 이제 다시 제자리로 바꿉니다. x-4 해서 3하고 여기가 y가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제가 한번 하네요. 자, 이번에는 한번더할 겁니다. 자, 요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다시 데려올게요. y는 3의 x 마이너스 4죠.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3y는 x 마이너스 4고요. 3y 플러스 4가 x가 되죠. 자, 이제 x하고 y 자리 바꿔서 3x 플러스 4는 y다. 오케이, 여기 나오네요. 3x 플러스 4. 자기 자신이 나왔죠? 자, 3번 하면 인버스고, 4번 하면 자기 자신이고요. 1527번 하면 인버스고요. 10,000번 하면 자기 자신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5 역함수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아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